안녕하십니까. 엑소옥주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오전 1시 16분경에 에임의 현에서 떠났죠. 3.6, 전해 깊이는 40km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에임에서 나오고 있죠. 이게 지금 이게 오이타 영향, 이게 그 시코쿠에 지진 날 경우에 계속해서 지금 오이타 영향, 큐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기 그이 주고쿠에도 얼마 전에 그 에임의 현에서 영향, 거기 지진 난 영향을 줬었죠. 에이메어는 이 이카타 원전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 다음에 또 여기 난카이 트러프가 있죠. 위험합니다. 이 전해 지진 한번 보겠습니다. 전해 지진 보시면 여기 후쿠시, 저기 그, 저기, 후쿠시마 아니라 저기 어디죠? 후지산. 후지산에 6월 17일 날 지진이 있었죠. 저기 야마나시 동부와 후지산. 후지코코, 후지 오디 호수에서 났는데, 이게 도쿄에서 1시간 거리뿐이 안 돼요. 여긴 도쿄에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고요. 3.5였고, 이 지진 이후에 이제 그 지진의 양상이 많이 바뀝니다. 6월 17일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야마시 동부 후지산 첫째, 후지산에서 시즈오카 아이치를 계속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가와, 그 다음에 지바, 이바라키, 후쿠시마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근에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쳐 나가면서 이제 그 많이 영향을 주면서 이 도호쿠라든지 간또 지역, 이 간또 지역에 큰 지금 요동이 지금 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전에 지진을, 이후에 지진을 보시면 에이메현에 또 지진이 있죠. 이때 에이메현 지금 그 강진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에이메 4.7의 강진입니다. 보시면은 그 큐슈에 영향을 주고 있죠. 보시면은 여기 큐슈 오이타라든지 여기 미야자키, 그 다음에 여기 그, 여기 어디죠? 여기 고치현, 그 다음에 여기가 그 도쿠시마. 다 영향을 줍니다. 카가와도 영향을 주고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야마구치죠. 야마구치, 히로시마, 그 다음에 시마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오카야마죠. 이 오카야마에 지진이 났고요. 저기 이제 영향을 주고 있고요. 색깔이 다 칠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보시면 오이타입니다. 오이타가 과거에 이제 그 오이타현에서 그 지진이 났었습니다. 그 지진이 있었죠. 똑같은 상황이 지진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반복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라는 게 이게 작년입니다. 작년에 역시 똑같은 지진이 에미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 항상 지진 반복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 지진을 보시면요. 여기 이제 어제, 여기는 사가미만인데요. 이 사가미만 역시 6월 17일 날 지진, 그 후지산의 지진이 사가미만까지 지금 지진을 만들어내고 있는, 야마나시 동부와 후지산의 지진이 결국에는 이제 그 사가미만까지 지진, 이게는 결국에 이거는 관동 대지진의 관동 대지진의 전조 현상입니다. 6월 23일 날 지진은 여기 이 사가미만 보시면요, 여기가 이즈 반도죠. 이게 이즈 오오시마입니다. 이즈 오오시마의 이 밑에서 진앙지가 이즈 오오시마 밑이었습니다. 이 진앙지 이즈 오오시마,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즈 오오시마 계속 지진 났죠. 그러니까 관동 대지진의 위험이 있는 겁니다. 이 이즈 오오시마 여기에서 여기를 진앙지로 해가지고 관동 대지진이 났고, 1923년에. 그러면서 이제 그 피해를 봤던 곳이 이제 뭐 여기 도쿄라든지 요코하마, 가나가와라든지 여기 지바, 뭐 시즈오카, 야마나시 다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관동 대지진에 대해서 많이 좀 걱정을 해야 되는, 뭐 최근에 또이 악취 소동이 있죠. 악취 소동이 있어가지고 그 이취 소동이 있어서 그 도쿄에서, 그 미우라반도 쪽에서 소방차 막 출동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결국에는 이 미우라반도, 결국에는 이 가나가와현에, 결국은 이 대지진의 가나가와가 결국에는 관동 대지진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후쿠시마에 또 지진이 났죠 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론 이렇게 밑에서 치고 올라왔을 거예요. 중앙 구조선 단층을 따라서 치고, 여기부터 구마모토라 하면 구마모토에서 치고 올라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왔겠죠.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도쿄를 치지 않게 계속 치고 있죠. 그러면서 지바와 이바라키에서 군발진이 계속 났죠, 최근에. 최근에 뭐 기억하실 겁니다. 제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여기서 계속 지진이 났습니다. 이바라키하고 지바현에서. 그러면서 지진이 나면서 이 영향들 바로 보십시오. 이 이바라키현과 후쿠시마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후쿠시마에서 지금 최근에 계속 지진이 나는 겁니다. 계속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 계속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나서 이제 또 A면을 또 치죠, 오늘. 그러니까 이게 경기는 이 중앙 구조선 단층대를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엔 큰게 하나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아까야 아마 여기도 계속 지진이 났어요, 최근에. 결국에는 중앙구조선 단층대를 따라서, 이게 다그 중앙구조선 단층대를 따라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 이미 중앙구조선 단층이 이미 제어가 불가능하다, 통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이수도, 최근에 계속 기이수도 지나고 있죠. 이 지금 최근에 이 기이반도가, 이 기이반도에서 계속 지진이 많이 있습니다. 와카야마라든지 많이 났죠. 지금 오사카도 지진이 많고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디 한 군데 정말.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여기도 지금, 여기 지금 이 기이수도만이 아니라 여기 이 세토나이카이, 이 세토나이카이에서도 지진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드렸지, A매현에 오늘 지진이 이게 그 큐슈 오이타를 치듯이 영향을 줘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큐슈가 주거구, 그 다음에 시코쿠 다 거둔다는 얘기인가, 지금. 연결 돼가지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제가 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연쇄 폭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도쿄라든지, 만약에 도쿄에서 한뭐 8.1 정도 지진이 났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이미, 왜냐면은 어깨까지 다 활성 단층들이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폭발할 거라는 거죠. 폭발해가지고 뭐 반복된 얘기지만 저기 도쿄에서 지진 나면은 한 3, 4일 뒤에 후지산 폭발, 폭발 안 하더라도 최소한 그 야마나시라든지 그 시즈오카, 아이치 이쪽 간도라든지 이쪽 지역은 분명히 터질 겁니다. 큰 게. 가나과에 터질 수도 있고, 터지면서 지진이 나면서 이제 적은 관동 대지진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그래서 계속 그 얼마 전에도 이즈 오오시마, 그 이즈 반도, 항상 말씀드려 제가 이즈 반도에서 제가 한번 이게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즈 반도, 그러니까 헤드쿼터, 이 컨트롤 타워가 바로 그이 마리아나 법칙 말씀드렸죠. 마리아나라는 얘기, 마리아나. 이 마리아나 라인에서 움직이면 여기가 컨트롤 타워예요. 여기서 이제 괌이라든지 마리아나, 북 마리아나, 마리아나, 저기 이오시마, 뭐또 화산섬, 그다음에 어디죠? 오가사와라, 보통 뭐 치치지마가 보통 치죠. 그다음에 이즈제 다 치죠지만. 그러면 최근에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즈 반도를 또 쳤지 않습니까? 올라와서. 그러면서 최근에 이즈 오오시마를 쳤죠, 계속이요. 계속 그 군발 지진이 최근에 이즈 오오시마에서 뭐 군발 지진이 뭐 거의 뭐제 기억으로는 수십 번 났는데, 근데 그 이즈 오오시마가 바로 관동 대지진 당시의 진앙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동 대지진 당시에 지금 진앙지에서 계속 수십 차례의 지진이 나는 걸 지금 계속 보면서 언제 제 2차 관동 대지진이 날지를 불안해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제2차 관동대지진이 안 나면 이상한 상황이에요. 왜? 이즈 오오시마에서 계속 치잖아요. 그랬습니까? 한신 아와지에서 진앙지였는데, 아와지에서 계속 나면 고베가 또 폭발하는 겁니다. 고베 대지진, 한신 아와지.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지진은 반복되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구마모토 대지진, 구마모토를 계속 쳐봐요. 구마모토 대지진 나죠. 반복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후쿠이 대지진. 후쿠이에서 계속 지진 나봐요. 후쿠이에서 그 진앙지에서. 위험한 거라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보시면은, 다시 좀 보겠습니다. 보면은, 언제 저기 그 사가미, 보시면은 어제 사가미에서 지진 났는데, 이 사가미의 지진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지금. 이게 결국에 사가미 트러프, 여기서 가나가와, 여기가 이즈 오오시마랑 가깝잖아요, 지금. 않습니까? 이즈 반도랑 가까워요. 따라서 관동 대지진의 진앙지와 이즈 반도란 말이에요. 사가미 마을에서 지진이 났는데 또이또 지진 위치도 또 보면은 여기 가나가와현의 이 미구라 반도 쪽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이치 그
저기 뭐죠? 그 악취 소동이 있던데 거기.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이 이즈 오고시마 이즈 반도에서 더 이상 지진하면 안 됩니다. 항상 일본의 대지진을 보면은 말씀드렸죠. 먼저 그 헤드쿼터인 마리아나 법칙, 괌, 북마리아나, 마리아나 화산섬, 그 오가사와라 제도의 치즈지마, 이즈 제도의 하치조지마,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즈 오오시마를 친다 그랬죠. 그래서 이즈 오오시마를 치고 나서 이제 대지진이 나는 건데, 최근에 지금 어제 그 사가미마에서 지진이 났죠. 그 다음에 6월 17일날 후지산 지진이 났으니까, 야 거기죠 어디 와, 저기 어디야 저기 야마나시 동부에서 났고 같이. 이런 상태에서 지금 만약에 또 이즈 반도에서 지진이 나면은 뭐 이즈 오오시마라든지 이즈 반도라든지 만약 아니면은 뭐 미우라 반도 쪽에서 또 지진이 난다면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특히나 이즈 반도에서는 더 이상 지진이 나면 안 됩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되는 감사드립니다.